예, 반갑습니다. 217번 문제 보겠습니다. 모의고사 문제네요. 꼼꼼하게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항등신 항상 계수 구하는 거라고 했었지, 우리 친구들. 네,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네요. 아,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AX 플러스 B 플러스 2네요. 3차 방정식이니까 이 A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친구들. A가 0이 되면 안 된다. 2차 곱하기 1차가 3차니까. 그때 px 플러스 1을 어머나 세상에 x제곱 빼기 4 2차식 이상이면 인수분해가 가능한지 보라고 했지. 그래서 바로 인수분해 x 빼기 x 플러스 2 그때 몫이 있겠죠. 뭐 qx라고 할까? 그때 나머지 마이너스 3 결국은 a와 b 값을 구하라는 거네. 그렇죠 우리 친구들. 그럼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차근차근 먼저 우리는 그렇지 수치 대입법을 통해서 이놈이 0이 되는 값 x에다가 2를 대입하는 거지. 2를 대입하면 p3은 마이너스 3이라는 조건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x에다 몇을 대입하니? 마이너스 2. 수치 대입법. 그럼 마이너스 2를 넣으면 p 마이너스 1 값은 마이너스 3이라는 두 번째 조건식이 나오네요. 어머나 세상에 미지수가 두 개고 조건식도 두 개다. 상큼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신있게 덤벼들자. 우린 p 3 값을 알잖아. 그렇지. 그러면 x에다 3을 대입하면 되죠. x에다 3을 대입하면 그렇죠. p 3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3 3 9 3 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니? 5 5네요. 5 곱하기 그렇죠. 그 다음에 x에 3 대입하니까 3a 플러스 b 플러스 2가 되네. 그러면 15 15a 분배법칙 5b 미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5가 되겠다. 이걸 기역식이라고 할까? 두 번째 우리가 아는 값은 p 마이너스 1 값이잖아. 그러면 x에다 몇을 대입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다. 그럼 p 마이너스 1 값도 마이너스 3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 플러스 1 빼기 1이니까 1이네요. 1 곱하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2가 되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5. 상큼하게 연립하면 되네요. 여기다 5로 나누면 5로 나누자. 5로 나누는 게 편할 것 같아. 5로 나누면 1. 그러면 기억과 니은 식을 빼주면 되지. 그러면 4a는 4가 되네 우리 친구들. 그래서 a는 얼마니? a는 1이 돼. 여기다 대입할까? 3에다가 몇을 빼야 마이너스 1이지 b가 마이너스 4가 되겠다.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50a 더하기 b니까 50 곱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4니까 답은 46이 되겠네요. 나누는 게 2차식 이상이면 인수분해가 되는지 상큼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 되면 바로 인수분해식을 적으세요. 됐습니까? 예.